2020년 겨울 청진법회 달마 오성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9.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왜 그런가? 범분은 한결같이 움직이고 소승은 한결같이 고요히 안정되어 있으니 범부와 소승을 벗어난 좌선을 일러 큰 좌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모든 모습은 버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모든 병들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니 이것은 모두 큰 선정의 힘이다. 아마 조금씩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첫 번째로 이제 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상을 부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서 이 괴로움이 없어진 뭐 하여튼 이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깨끗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하여튼 이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가 된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아픈데 치료하지 않아도 이게 치유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런 어떤 우리가 살면서 아픔이 있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몸의 병은 뭐 소문을 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지를 않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의 병하고는 다릅니다. 이 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의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병이 나면은 그 병의 원인도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다, 힘들다 하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딱 이 집어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이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지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아픈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이 몸처럼 어떤 특정한 부위가 없어요. 부위가 있으면 그걸 뭐 잘라내든지 무슨 뭐 꼬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전부 뭐냐? 사실은 이 불교는 이 마음의 병을 이 치료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몸의 병하고 다르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거를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좀 치료에 도움을 줘 보려고 이 말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고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고 뭐 집착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망상 뭐 환상 없는 걸 있다고 집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지 그걸 안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벗어나면 될 뿐이야. 왜 그게 벗어나서 보면 그게 전부 그냥 꿈이고 환상이고 그 없는 걸 있다고 내가 착각한 거거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실제로 느껴지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지 괜히 아프다고는 안 해요. 괜히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아프고
깊은 상처라 하더라도 벗어나서 보면, 그러니까 이 벗어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병의 실체가 뭐냐, 그 병의 진실이 뭐냐, 이 말이거든. 벗어나서 보니까 그게 그냥 꿈이었어. 내가 있다고 여긴 거지, 없는 거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한데,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요. 소화가 안 되다가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제를 안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장에 문제가 있듯이. 계속 소화제만 의존해서 일시적으로 소화를 시킨다고 우리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병도 그와 같아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잠시 눌러놓고 잠시 피하고 잠시 멀리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런 아픔이나 힘겨움이 또 몰려오는 거죠.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니, 뭐 실제니, 진실이니, 허망한 거니, 이런 건알 필요도 없어. 그거 아는 거는 우리 의식의 어떤 궁금증을 충족시켜 주는 거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충족시켜 주는 건 직접 안 먹어봐도 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 간접 경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느낌으로만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직접 자기가 실감하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100%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만족.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깨닫고 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만족을 알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마음의 갈증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이 마르면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 맛있는 물, 시원한 물, 상쾌한 물을 100번, 1000번 마셔도 일시적으로는 그 시원한 물을 이렇게 마셨을 때그 느낌을 이 머리가 그리면서 아, 시원하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이러지만은 이 마음의 갈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그 그림에 이 갈증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는 안 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는 이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돼. 운동을 하든지. 이 저절로 치유된다. 뭐 그런 병도 있긴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도 항상 어떤 원인, 이 병의 원인이라든지 아픔의 원인이라든지, 내 삶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딪히고, 이 장애가 되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된다, 이런 말들이, 100% 믿음이 가거나, 이해되기는 참 어렵죠. 어렵지만, 직접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마음은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방향을 정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힘겨움이 있어요. 이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램을 없애야지, 내 뜻을 없애야지.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램을 없애야지 하는 것도 바램이잖아요. 내가 어떤 바라는 바를, 바라지 않는 바램을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망상에서 이 벗어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다 망상이고 유의고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놓이는 때가 있어. 놓일 때는 그렇게 놓입니다. 그냥 툭 놓여. 자기도 모르게 툭 놓여.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도반들 중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죠.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체험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면담이나 이렇게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설법을 듣다가 또는 뭘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그걸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쌓아놓은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꽉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 만상에 다 자기를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게 없어요. 실은 아상 아닌 게 없어. 자기가 보기만 해도 전부 아상이고 듣기만 해도 아상이고 느끼기만 해도 아상이고 경험한다 하는 게 전부 아상이에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자기가 다 심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냥 겨우 이 몸뚱아리 하나에 자기만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이온 우주에 삼라만상에 자기를 심어 놨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 하고 나라고 내 것이다 나다 뭐 이런 이 관념들이 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이것도 제 설명입니다. 진짜 이건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툭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고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뭐 시원하다고 그러고 이러시는데 그건 뭐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통한다 하는 것은 불이법에 통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 불이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통하는 건다 경계죠. 통할 때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통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개합한다고 그러고 한 소식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름해서 우리가 불이법이다, 뭐 불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이러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당연히 불이법에 통하죠. 불이법에 통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습이 있잖아요. 이 습이 불이법에 통한다고 해서 다 없어져 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이 분별을 떠난 이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하면 이제 그때서 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뭘 어찌 하지 않았는데도 온갖 괴로움과 힘겨움과 의문과 의구심이 저절로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를 옛날 분들이 다 공이라고 하고, 뭐라고 깨끗하다고 하고, 뭐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했구나. 이제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본 거예요. 이 세계 사람이 아직 되지는 못했어. 이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세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법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실상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두번 다시는 이 분별의 세계에 발을 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의 세계에 내가 발을 딛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시시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의 세계에 발을 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심오도에서는 모구라고 그랬잖아요. 모구, 소를 키운다. 이 소를 키운다는 말은 이제 새로 경험한 이 세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소가 어디 밖에 있는 소겠습니까? 밖에 있는 소라면 끌고 와서 열심히 키우면 돼요. 근데 이 밖에 있는 소가 아니야. 이 분별의 세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제 막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막 경험했을 때는 이 사람이 크는 거하고 같아요. 이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났어.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럼 그 갓난아기가 주는 밥 열심히 먹고 놀고 웃고 떠들고 아프면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커야 돼. 클 때는 가만히 안 크거든요. 손발도 움직이는 거고 옹알이도 하는 거고. 그게 알고 보면 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이 자기가 걷고 뛰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 훈련이거든, 훈련. 이 세계에 익숙해지는 훈련이에요. 네,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다섯 살 먹은 어린 아이가 이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뭐 하루에 밥을 열번 먹는다고 해서 어른 안 되듯이 그냥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법에 익숙해지고 이 법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네, 그걸 저는 체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체화가 된다. 예,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옛날 분들은 이걸 보임이라고 그랬죠. 보임. 이 법의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을 이제 보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보임이다. 그럼 평생이 보임이에요. 이걸 체험하고 평생의 보임이야. 왜냐면 이 공부는 끝이 없거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한은 끝날 수가 없죠.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점점 가벼워지죠, 점점. 이 분별의 세계, 이 평생 자기가 분별해 왔던 이 세계는 점점 이렇게 낯설어져요. 아득한 이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뭐이 느껴진다는 것도, 예, 말이 느껴지고, 뭐 순간순간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과거라고 하는 거를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고 살죠. 그 우리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고, 장애를 느낄 때, 이 과거도 이렇게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지. 평상시 살 때는 뭐, 과거니, 미래니, 현재니,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별만 하고 살면은, 이 그런 때, 예, 어떤 아픔이 느껴지고, 무거움이 느껴질 때, 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도 막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아프기도 하고, 미래도 암담하고, 예, 그런 모습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모습에 끌려서 더 가라앉고, 더 절망이 되고, 더 아프고, 이제 이게 이제 중생심이고, 이 깨달아서 산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 뿐이야, 그게.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더 무슨 감정이나 느낌이나 힘겨움이나 괴로움에 더 빠져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진실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모습에 속지 않고 자기가 그리는 그림, 어떤 기억이죠. 기억에 속지 않는 거. 그렇게 이 공부가 진행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 공부가. 그거를 어떤 때는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끔 이 분명하다는 이 말에 예, 속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도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자기 스스로 분명한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 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시거든, 보면은. 아니,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그냥 전부 이거고, 들리는 소리도 이건데, 예, 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가 분명하다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 모습인데, 이 모습에 속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있어.
분별할 때는 이걸 모습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냥 이거 볼펜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바로는 부정할 수도 없고 100% 확신이 되는 건 볼펜이야.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죠. 이게 볼펜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발끈하겠지. 볼펜을 볼펜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건 볼펜이면서 볼펜이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다 하고 있어. 이 모습을, 하나의 모습을 보든지, 하나의 소리를, 이 하나의 소리가 그냥 전부 일인 거, 이거는 좀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분명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러세요. 그게 분명한 것이지. 보는 모습, 들리는 소리, 이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한 거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분명한 무슨 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법이라는 이름이지. 이 법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드리잖아. 우리가 법 하지만 찾을 법이 있는 거냐? 없습니다. 얻을 법이 있냐? 없어요. 진실로 얻을 법이 없는 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냥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어떤 걸 경험하든 그냥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이건 모습이 모습이 아니야.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야. 그 모습이 아닌 게 분명하냐? 아니라니까. 모습이 아니다 해도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모습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거는 억지지, 억지. 모습이야.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거지. 이 모습이 드러내는 진실. 그걸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왜냐면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전으로 치면, 동전의 앞면만 평생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동전은 무조건 이 앞면만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건 동전은 앞면만 있는 거야. 100% 확신이 있어. 뒷면은 본 적이 없고, 뒷면이 있다는 상상도 못한 거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이거든. 앞면만 있다 이거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보고 경험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그걸 경험적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냥 모습이기만 하다.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동전의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처럼 그냥 공부를 해서 보니까, 동전의 뒷면도 있네? 하고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동전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앞면과 뒷면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떨어뜨린다고 그거를 반으로 잘라도 앞면, 뒷면은 여전히 있는 거지. 뒷면이 보기 싫다고 해서 잘라냈다. 뒷면이 안 생기는 게 아니야. 여전히 잘라낸 그대로 뒷면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실은 뭐냐? 이게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도 방편의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다. 네, 방편의 얘기입니다. 어떤 진실한 뭐가 있는 거냐? 없어요. 진실한 뭐는. 실제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법도 있고 법 아님도 있고 사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깨달음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사는 거.
왜냐하면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게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에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어리석음의 세계가 있질 않아. 부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질 않아. 그냥 있다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있는 것이 또는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전혀 괴롭히지를 않으니까. 있든지 없든지. 있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를 괴롭히지를 않아. 아, 법이 없다고 내가 왜 괴로워야 됩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실제로는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아서 괴롭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러고. 아, 그게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어요. 있고 없고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옳고 그르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달마 오성론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불교 또는 깨달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수행이라든지, 모습지어진 어떤 노력, 애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면은. 첫 문장부터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움직임은 이제 중생의 삶을 모든 움직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수행에서도 움직임이 있죠. 절하는 것도 움직임이고, 사경하는 것도 움직임이고, 염불하는 것도 움직임이고. 이제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끄럽고 번잡한 이내 생각이나 이 세간의 시끄러움, 이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이 고요함, 깨끗한 이런 걸 통해서 뭐 이걸 선정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합니다. 외도에서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통해서 이 깨달음으로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 애씀들 이런 거를 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움직임과 고요함, 우리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냥 텅 비우는 거. 텅 비우, 이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둘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큰 좌선이라고 했는데 왜큰 좌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좌선이다 그러면은 그냥 고요하게 하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좌선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좌선이 아니다. 그건 적은 좌선이다. 실제 적은 좌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승이라고 하지만, 이 소승은 불교가 아니에요. 소승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아, 불법은 대승이지, 당연히. 한 번에 다 사라지게 하는 건데, 이 적은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지. 적은 수레로 옮기겠다. 그럼 그건 불도가 아니지. 이 법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그냥 소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작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 완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불교가 아니야 이러면은 그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부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불교 아니에요. 아, 불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고칠 게 없어 고칠 게 무슨 뭐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게 온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렇게 온통 다 드러나 있는 이건데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를 얘기할 수가 없지 다른 걸 얘기하면 다 여기서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병이죠. 그게 장애고 그걸 자기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그런 면이 안타까운 적도 많았어요. 제 스스로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참 발심을 하고 뜻을 세우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을. 예, 사실은 우리가 예, 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해진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잘안 갔어요. 그쪽 방면을, 그쪽 길은 잘안 갔어.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보니까, 제 위에 이제 형님들이 계시는데, 바로 위에 형님이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이제 일을 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0년 넘게 한 직장을 참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할수 있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좀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분이든 뭐 30분이든 운동을 하잖아요. 정해놓고. 여전히 힘들어요. 이제 게으름 피우고 싶고 어느 날은 하기 싫고 물론 이제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도 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이런 뿌듯함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수행하던 기억이 나요. 하고 나면 뿌듯하고 조금 이렇게 스스로가 이런 오늘도 해냈구나 하는 이런 자랑스러움도 있고 이러는데 여전히 또 새로운 날이 되면 힘들어, 이게. 그런 일을 30년, 40년 했다. 참, 그것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제 진짜 여기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스럽죠. 그런 일을 30년, 40년을 쉬지 않고 꾸준히 했다. 그거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 자기하고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공부는 자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하고 싸워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 저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존경스럽지. 이 사람이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하기 싫은 날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다 딛고, 그런 어려움을 딛고, 뭐 그걸 30년, 40년, 50년을 했다. 그러면은, 이 세간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삶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요. 한 일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한테는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냐?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은 자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하고 왜 싸워? 없는 자기하고 왜 싸워? 자기하고 싸운다는 거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본래 없는 건데, 그거하고 싸우면서 40년, 50년을 지냈다. 깨달음의 길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우주 삼라 만상이, 이 무정물이. 우리가 쉽게 보는 이 무정물이 전부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지. 나하고 싸워서 얻어지는, 아까 제가 배울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저절로 얻어진 거예요. 세간의 삶에서는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만, 이 불법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안 합니다. 이 불법의 지혜는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건이 본래 갖춰져 있는데, 공부를, 여기를, 이게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현명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실감을 할 때가. 아니, 이 도대체 이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나라고 하는 게 없을 때이 지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지혜가 나와. 육조 스님은 이거를 이 모범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을 때 그냥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기하고 싸워서 얻어지는 지혜는 세간의 지혜죠. 이 세간을 사는 데는 그 지혜가 굉장히 유용한 이 도구고 무기이다 일수 있죠.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하고 이 불법의 지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이 반야심경에 보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반야바라밀은 이 반야심경에 다 써놨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구액이라고. 이게 불법의 지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갈고 닦고 할게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식이거나 경험이거나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히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 지혜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참 여기다 무슨 말을 붙여야 될까요?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붙여야 되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그럴 뿐이라고 붙일까요? 그냥 그럴 뿐이야. 생기고 사라질 뿐이고.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도 맞지도 않아.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이런 뭐 불법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는 거냐? 아, 그렇지도 않아, 또. 모습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지. 근데 이 마음에서 실감하고 경험하는 것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냐? 아니야. 마음에서 실감하는 것은. 그러면 뭐 변하지 않고 이 불생불멸인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되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뭘 붙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항상한 이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역시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100%다 표현을 못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뭐 분명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명하고. 어제는 그거를 이 오성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대요. 이 수레를 안탄 적이 없는데 수레를 탄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맡겨버려야지. 옛날에 유명한 이 그룹이 있었잖아요. 이 비틀즈라고. 비틀즈 노래 제목 중에 레릿비 있습니다. 레릿비. 아, 냅둬 그냥. 그냥 냅둬. 뭐로 이걸 알라고 그래? 지가 알아서 갈 건데.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뭐 모습이다, 모습이 아니다, 모습이면서 모습도 아니다. 뭐 이러려고 하지 마, 그냥. 얘가 알아서 잘 가는데, 뭐. 내가 길잡이 노릇을 안 해줘도 알아서 잘 가요. 방향을 어디 좌표를 찍어주지 않아도 잘 가. 냅둬 보면, 여태까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어디 방향을 잡고 좌표를 찍어주려고 했던 게 전부 방해였어. 얘를 도와준 게 아니야. 전부 방해하고 있었어, 얘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애한테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있었다니까. 온갖 간섭을 다 하면 뭐 삐뚤어지지, 뭐, 지가 뭐, 어떻게. 제가 몇년된것 같은데, 듣고 굉장히
재밌게 웃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삐뚤어질 테야. 우리 스스로가 이 간섭을 해가지고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냅두면 되는데. 근데 이 냅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평생을 간섭하고 조절하고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간섭하던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내 뜻이고, 내 그림이고,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평생 익숙해져가지고, 얘가, 예, 굳이 얘기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딱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얘가 자기는 하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게.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 하나 구제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뭐 자기 느낌이나 이거 하나 구제하기도 힘든데, 예,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기하고 가깝거나 이 자기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들도 이 자기 뜻대로, 자기 틀대로, 자기 의지대로 가야 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스스로 하나도 구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남까지 구제하려니까 그게 뭐 어떤 때는 자식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 사람도 예, 자기 하나 구제하기 힘들어서 자기 길을 못 가고 있는데 내 기준 내 틀대로 뭐 소라면 할수 있지. 우리가 소라면 코를 그냥 콱 뚫어가지고 거기다 끈 달아서 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올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 뭐 솝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시간 낭비입니다. 예, 자기 인생을 예,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 누구한테나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기 삶은 이 소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뭐 하루살이나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산다 이럴 수는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별 의미가 없고, 예,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예, 만족스러워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길지도 않아요. 예, 길지도 않은 삶에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남는 게 없어. 뭐 여기에다 이 시간 다 쓰고 저기에다 쓰고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길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길으면 뭐예요? 이 중생의 이 고통 속에 살면은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이 공부를, 뭐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이 공부를 했던, 뭐 먼저 공부를 했던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 공부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수행할 때 그런 말들이 저한테 자극이 되기는 했는데. 하루를 살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예,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닥쳤을 때, 예, 뭘 가지고 갈 거냐. 우리가 세간에서 얻은 것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자식일지라도 놓고 가야 돼요. 예,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오로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살림살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왜 그런가? 범부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소승은 한결같이 고요히 안정되어 있으니 이 범부와 소승을 벗어난 좌선을 일러 큰 좌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소승도 뭐 목표는 똑같습니다. 예, 뭐 소승이다, 대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해탈, 열반. 그걸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데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똑같다고 해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목표야 뭐다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똑같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있는 거거든. 가는 길이. 그럼 소승은 어떻게 가냐? 단계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그러고 대승은 그냥 곧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길이 있거든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없는 길이야. 왜? 곧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생 그대로 부처니까 곧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곧장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 개념인 말을 쓰고 있지만 곧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물결 그대로가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결 그대로가 물이다라는 말에는 시간이 없어요. 물결이 물이 되기 위해서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 없어.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유 필요 없어요. 공간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본래부터 물결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거긴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면 분별심 그대로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가 없죠. 아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곧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노.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실이다. 뭘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건다 망상이야. 도깨비 하나 없애고, 뭐 처녀 귀신 하나 없애고, 뭐 몽달 귀신 하나 없애고, 귀신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해버린다고. 일시에 제도하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있어. 아무리 짧아도. 번개 치는 게 아무리 짧은 시간에 쾅 하고 끝난다 하지만 거기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거야. 그래서 대승의 길은 이게 대승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이 깨달음의 문은 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이 없잖아. 아,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무슨 문이 필요해? 본래 다 깨달은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이 방법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냐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대승의 길이다, 대승의 문이다, 이러는 거지. 그냥 중생 그대로 부처예요. 그래서 대승을 뭐 제가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냥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본래 온전한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우주 삼라 만상이 이렇게 본래 다 온전한데 무슨 뭐 문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고 깨달을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뭐는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다 깨달은 부처이면서도 망상하고 있잖아요.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 중생은 깨달은 부처가 못 되는 겁니다. 중생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은 부처가 될 수가 없지.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지. 그 점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누구나 다 부처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중생 노릇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물론 중생 노릇 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근데 여기에서 자칫 이 생각의 길로 가면 양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다 부처니까 그냥 다 부처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이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공부라고 하는 게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균형 감각이야. 균형 감각. 이 양쪽 길로 빠지지 않는 균형 감각이야. 물론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춰져 있어요. 자기가 갖출 필요가 없어. 이거 다 부처고 다 열의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자기가 중생 노릇을 하는 이 병도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같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우주 삼다 만상이 예, 본래 이 부처님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평생 분별하고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뭐이 어긋남이라든지 이거를 분별하는 데는 도사들이 돼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돼. 예, 공부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어리석음을 구제하려고 안 움직여도 된다니까. 먼저 이 법이 분명하면 돼. 이게 충실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 충실해지면 그 힘이 저절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공부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밖에서 두르는 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충실해지면 이 힘이 저절로 미쳐. 밖으로 미쳐요. 배어 나온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고, 여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병을 보는 거는 우리가 분별할 때도 잘 봅니다. 이 경전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티끌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조를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먼저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고, 충실해져야 돼. 이 일로.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몸을 고치는 의사하고도 같아요. 아, 충분히 배우고 익혀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요. 제가 어제는 항상 새롭지만 항상 이 일밖에 없다. 이 둘이 이렇게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부처인데,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지. 근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병도 같이 보는 거야. 이게 항상 같이 가요. 다 부처니까 뭐, 끝! 이런 게 없어. 끝이 없다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렇다고 병만 보이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균형 감각은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이 안목이 갖춰진다는 거는, 중생의 병이 그만큼 세밀하게 보인다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깨달음은 뭐 분별심이 없냐? 있죠, 당연히. 같이 가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의식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모습을 분별을 못할 수가 없지. 소리를 분별을 못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도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 범부의 삶도 아니고 부처의 삶도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이 보살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어떤 이름을 하나 이렇게 붙일 때 그냥 붙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 법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보살도입니다. 깨달은 중생. 부처와 중생이 같이 있어, 이렇게. 이만큼은 부처고 이만큼은 중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중생이면서 부처고 부처이면서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야. 이 눈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래요. 이 법만 보는 눈이 있다. 그거는 이 불의 안목이 아니에요. 불의 안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법이면서 법이 아닌 거지.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모든 모습은 버리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모습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 아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진실인데 왜 버려? 피할 필요도 없고. 뭐 고요한 곳을 찾을 필요도 없고. 깨끗한 거를 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움직임을 벗어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모든 모습은 버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온갖 병들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가 된다. 이게 선정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을 버려서 선정의 힘이 나온다. 그건 선정이 아니에요. 이게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닌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부처를 취할 것도 없고, 중생을 버릴 것도 없고, 세간을 떠날 것도 없고, 출세간을 그리워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발 디딘 그 자리가 이 법계고, 이 깨달음의 자리고, 도의 자리인 거지. 이 발걸음을 옮겨서 무슨 깨닫고 이 도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망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체험하고 저를 괴롭힌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이 갈증,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다가 제 스승님을 만나서 제 나름으로는 이제 이걸 해결했다, 이 숙제를 이제 끝냈다,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거사님이 물어요, 저한테. 어느 날. 이 목말라하고 이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이 얻는 이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그 물고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벗어났어?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벗어난 거죠. 근데 뭐 그런 뜻도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고 왔다 갔다 물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한가히 논 읽고 있는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 그 질문을 딱 제가 받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깨나더라고요. 왜 깨어났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는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좋아. 내가 그렇게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것을 해결을 했으니까. 평생의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나는 좋아.
이제 좋은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 나는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발심도 없고 뜻도 없는 저 물고기들을 어찌해야죠? 막 제가 쫓아다니면서 너 물고기 너 이놈 공부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확 깼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틈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틈이다 하면 틈이고 장애라고 하면 장애죠. 딱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때는 어쨌든 이런 틈이 생기고 장애가 있고 어떤 이 불편함이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장애였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그냥 이렇게 짊어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스승님 설법을 들으면서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한번 확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건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제가 이건 묻고 싶어. 아무 관심도 없이 이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 물고기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걸 해결한 제가 문제입니까? 지나고 나니까요. 해결했다는 제가 문제더라고. 저 물고기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한테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법이 있다는 말이야. 나한테 법이 있기만 하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안 먹어도 니들은 모르지라고 하는 이게 딱 생겨버립니다. 니들은 아직 숙제 못했지? 이런 게 생겨버린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아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한번 또확 뒤집어지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어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들고 있었구나. 나라고 하는 걸 들고 있었고, 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딱 해결이 되더라고, 그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게이 털끝만큼만 끼어도 그냥 바로 어긋나 버립니다. 너와 나를 나누어 버려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니까. 왜이 공부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잖아요. 자기 이 괴로움에서 이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왜 남까지? 괴로움이 있냐 없냐 하면서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회를 보면서도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저 사람은 잘 사니 못 사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여기에는 도사들이 돼 있어요. 도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걸 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눈이 있을 때 우리 공부가 조금 자기한테 확충이 돼가지고 이 밖으로 조금 나간 거예요. 공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족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내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밖으로 미쳐야 돼요. 우주 삼라에 삼라만상에 미쳐야 돼. 아마 이 암도가 설봉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뒤덮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우리한테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의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밖에서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 밖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걸로부터 자기가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장애되지 않고 걸림이 없으려면 반드시 힘이 밖으로 미쳐야죠. 우주를 뒤덮어 버려야 돼. 이 진실 하나로.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진실 하나로 우주를 딱 뒤덮어 버려야 돼요. 우주를 딱 뒤덮은 순간, 그냥 이 세계가,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딱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가 여기에 있어요. 밖에 있질 않아. 제가 공부할 때제 스승님이 그런 설법 하시더라고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하늘에 있습니까? 이러시더라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럼 하늘에 있지. 어디 뭐 땅에 있어. 근데 여기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00% 실감이 안 됐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저 밖에 있는데 왜 안에, 여기에 있다고 그러실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 진실 하나가 이 우주를 뒤덮을 때, 이 조조 말로 하면은 이 잣나무가 깨달을 때, 잣나무가 깨달을 때이 우주 삼라만상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여기에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자기 손아귀에 딱 쥐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딱 쥐어져 버렸어. 밖에 있질 않아. 그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았다, 초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점이 딱 맞았다.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다른 일이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본래 그래요, 본래. 본래 그러니까 치료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을 것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본래 그래.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분별할 때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쓸수 있는 말이 아니야.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분명할 때는 아무 말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니야. 아, 본래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이 본래 그래. 그럴 뿐이야,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여기에. 이 진실 하나에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이거밖에.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일밖에 없어야 돼, 일. 그냥 이거거든. 아, 그럴 때가 와요, 반드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티끌 하나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냥 일이에요, 일, 일.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일 하나, 일 하나.